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드디어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에 앞으로는 저희가 보답하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키움증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수원입니다. 자, 우리 지난 1부에서, HMM이 과거에 발행했던 그 CB 또 BW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별 CB나 BW의 뭐 발행 조건, 또 연구체냐 아니냐, 그리고 전환 그 청구 기간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2부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HMM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산업은행이 기말, 그러니까 2020년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이 자, 12.6% 가지고 있죠. 4,119만 주.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의 특수 관계인 특별 관계자로 해양진흥공사가 1,394만 주, 4.27%. 그래서 더해서 16.88%, 총 5,514만 주를 가지고 지금 최대 주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산업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자, 누구나 다 알죠. 예, 자, 뭐 제가 구태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자는 3명입니다. 누구? 기재부, 그 다음에 교통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입니다. 기재부가 91.95%, 국토교통부 7.38%, 해양수산부 0.67% 해서 도합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산업은행인데 뭐 지금 이동걸 회장 계시죠. 자, 소액주주 현황 한번 볼까요? 자, 소액주주 숫자로는 18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자, 주주수 기준으로는 99.99%가 우리 소액주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 주식은 2억 2천만 주 정도 됩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3억 2,600만 주 되니까 우리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67%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4월, 그러니까 한 1년쯤 전이죠. 1년 전에 산업은행이 HMM에 대한 지분 대량 보유 공시를 합니다. 그때 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업은행이 공시한 HMM 보유 주식의 수 및 보유 비율이라는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2020년 4월 28일 날 산업은행과 특별관계자 두 명이 주권은 17.32%를 가지고 있고 주식 등이 73.6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주식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권은 왜 17.32%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식 등이 73.62%냐? 자,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편합니다. 주권은 그냥 보통 주를 말한다. 주권은 흔히 의결권 있는 주식. 그래서 보통 주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주를 5,514만 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재 주식이 포함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CB나 BW나 EB, 교환사채 같은 거를 발행을 했다든지 신주인수권 증서 같은 거를 발행을 했을 때 그것들은 다 잠재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한다고 가정을 한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73.62%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주식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7억 3,479만 주가 된다는 겁니다. 7억 주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 HMM이 기존에 발행했던 CB나 BW의 거의 대부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산업은행과 그 특별 관계자, 다시 말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 편하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다.
SIB이나 BW는 전부 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산은의 지분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태여 이번 산업 이번에 그 사업 보고서를 뒤져보지 않더라도 HMM에 투자를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아, 이 HMM이 발행했던 SIB이나 BW는 전부 다 정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우리 지분 공시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지분 공시의 상세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산원이 전환 사채권으로 2억 6,800만 주,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으로 6천만 주에 해당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전환 사채로 2억 9천만 주 정도, 역시 BW로 6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죠. 지분 공시에. 자, 우리가 여러분 지분 공시가 때로는 굉장히 그 회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매자닛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의 없느냐를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우리 A루트라고 하는 코스닥 기업, 저는 잘 모르는 회사인데 공시를 뒤져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보이던데 A루트라고 하는 이 회사의 지분 공시를 한번 볼게요. 올해 3월 14일 날 공시된 내용을 보면 최정임이라고 하는 분하고 특별 관계자 두 사람이 주권은 8.37%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주식 등으로 34.1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최정임과 특별 관계자 두 사람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주의 형태로는 한 8.37% 정도 가지고 있고 뭐 SIB이나 BW나 신주인수권 증서나 기타 뭔가 이렇게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지분은 34.18% 정도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A루트의 지분 공시에서 한 번 더 이제 자세한 내역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최정임 씨라고 하는 분이 전환 사채권으로 한 40만 주 정도 잠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 411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는 의결권 주식, 그 보통주는 한 56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 전환 사채권과 기타를 합쳐서 이게 450만 주가 넘어가지고 결국은 한 508만 주 정도에 해당되는 보통 주식 및 잠재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분은 한 28.42%가 된다. 최정임 씨 단독으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 공시를 보실 때 주권의 비율하고 주식 등의 비율을 보면서 바로 그 표를 보면서 바로 한순간에 이 회사가 보통주 외에 어떤 CB, BW, EB 또는 기타 신주인수권 같은 게 많이 발행되어 있는 회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주식의 총수나 아니면 자본금 변동사항에 들어가 보면 미상환 BW, 미상환 CB 또 앞으로 잠재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수가 너무너무 표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런 거 잘 몰랐던 분들은 투자하는 종목 사업보고서나 지분공시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그 12월 달에 발행한 공모 시비, 지금 현재 맹렬하게 주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2,400억 원어치의 이 공모 시비와 관련된 내용이 HMM의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해 1월 11일부터 제199회 전환 사채에 대한 보통주 전환 청구가 발생되었고, 전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월 달, 뭐, 그 다음에 2월 달,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전환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2월 달 이후로 2월 중순 이후로 2월 말까지 한 347억, 그 다음에 3월 초부터 한 3월 중순 무렵까지 뭐 523억, 3월 11일까지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커지죠. 자,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자, 작년 12월 달 공모 시비 발행한 공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99회 2,400억 원이고, 그 다음에 표면 이자는 1%, 만기 이자는 3%. 자, 사채 만기는 2025년이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건 아닙니다. 영구채는 아니고 그냥 5년 만기 그 일반 그 공모 전환 사채로 이제 발행이 됐네요.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자, 원금 상환 방법에 보면 만기가 2025년 12월 10일인데 자, 만기까지 이 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원금의 110%를 일시에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자, 따박따박 3개월마다 이자를 줘 나가는데 그러면 만기 때는 그냥 이자는 계속해서 중간에 지급했으니까 만기 때는 그냥 원금만 100% 돌려주면 되는데 왜 원금에 또 110%나 돈을 돌려주냐면 이 만기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간에 지급하는 이자는 표면 이자에 따라서 1% 기준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이자에 따라서 중간에 지급하는 이자는 1%밖에 안 되고 ECB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만기 이자율로 보장하는 이자율은 3%가 되니까 결국은 만기 때 돌려주는 원금은 100%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110%를 돌려줘서 ECB에 투자할 경우에는 3% 이자율의 상품에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도록 해주겠다 하는 게 이 만기 이자율의 개념인 겁니다. 자, 공모 발행되었죠. 전환가액은 12,850원입니다. 12,850원. 그리고 전환 청구는 2021년 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에 관한 사항 한번 볼게요. 자, 이 공모가 발행될 때 어떤 옵션 조건들이 있었느냐. 자, 조기 상환 청구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풋옵션입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투자자는 만기 전에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콜옵션이 있습니다. 중도 상환 청구권. 이거는 발행회사가 가지는 겁니다. 자, 발행회사가, 이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만기 1개월 전날 되는 시점까지 중도 상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 상환 조건은 뭐냐? 자, 중도 상환 청구권 행사 기간 개시 이후,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개시할 수 있느냐? 올해 1월 10일부터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시점 이후에, 다시 말해서 올해 1월 10일 이후에 연속으로 15거래일 동안 보통 주의 종가가 전환가액, 즉 12,850원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중도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올해 1월 10일 이후로 보통주 종가가 연속으로 15일 동안 전환가액의 150% 금액을 계속해서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회사가 맞먹기에 따라서 이 시비를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콜옵션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한번 보세요. 자, 이 시점부터 대략 요 시점부터가 회사가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여기가 지금 그 전환 가격이잖아요. 12,900원 정도. 이 가격에 뭐 150% 정도 되면 여기보다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지겠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12,850원에 150%가 넘는 날이 지금 이 차트에서부터 벌써 이 15일, 그 조건에 나와 있는 15일이 넘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중도 상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콜옵션 중도 상환권을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회사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 회사가 중도 상환권을 청구를 합니다. 중도 상환권을 행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회사 입장에서는 콜옵션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냐면 우선은 이 콜옵션 CB를 발행하면서 그 콜옵션 행사 요건들은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편이죠. 말이 그 전환 가액
주식의 150%를 넘는 종가가 15일 연속으로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15일 연속으로 종가가 전환 가격의 150%를 넘어야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HMM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업에 대한 전망이 좋고 글로벌 물류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호재적인 그런 상황들 회사 실적도 뭐 탄탄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년에 그 사모 연구체의 형태가 아니고 공모로 발행된 CB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버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전환해서 이익을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다 보니까 언제 대량으로 전환된 물량이 시장에 나올지 모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요소가 되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바로 중도 상환권을 청구를 해버려서 이 시비는 그냥 털어내버리는 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앞으로 향후에 주가에도 더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불확실성, 오버행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그냥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CB들은 거의 그 부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채, 연구전환사채 아니면 일반 연구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회계 기준으로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으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자본으로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작년 12월 달 공모 시비 2,400억 같은 경우는 연구채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그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사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회사의 뭐 부채 비율을 좀 낮춘다든지 회사의 그 사채 차입금을 정리를 해버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요인이 있을 수가 있냐면 조금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인데요. 약간 회계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그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HMM이 발행한 전환사채도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전환 가격도 조정해주는 리픽싱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리픽싱이 붙어 있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 전환 권리, 이 전환 사채 안에 들어있는 그 전환권, 전환 권리가 그 일반 부채가 아닌 우리 파생금융 그 부채로 조금 분류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00억이라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2,400억 원이 전부 그냥 일반 부채가 아니고 그 중에서 전환 권리를 좀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뭐 한 300억 정도는 전환권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 부채로 그 이렇게 계정을 잡아놓는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파생금융상품 부채가 이렇게 더 커집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 파생금융 부채로 분류한 부분에서 부채의 규모가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파생금융상품 평가 손실을 보게 되고 이게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영향을 안 주게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회사가 CB를 발행한다든지 뭐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그런 메자닌을 발행하고 나서 회사는 되게 뭐 실적도 좋고 잘 나가고 그래서 주가가 빵빵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생금융 뭐 상품 뭐 손실 해가지고 회사가 몇백억 뭐 막 700억, 800억 심지어 뭐 천몇백억 원에
그 영업 외 손실을 봤다고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주가가 너무 견조하게 갚아버리게 되면 이 전환 가격이 뭐 5천 원, 6천 원, 7천 원 아니면 이렇게 12,800원 12,85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너무 날아가 버리면 파생금융상품 손실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펀더멘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찝찝한 그 어떤 손실로 그 기록이 되게 되죠. 나중에 뭐 주식으로 전환하면 이런 것도 다 클리어하게 이제 정리는 되지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래서 이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HMM 같은 경우는 올 3월 24일 날 기타 안내 공시에서 자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4월 8일 날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할 건데 4월 5일까지는 전환권을 행사를 해라.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그냥 기습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예. 아니, 주주들은 지금 야, 주가가 더 올라갈까? 주가가 더 올라가면 우리 차익이 더 커질 텐데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지금 뭐 주식 전환을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뭐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더 이따가 할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자는 안 나오니까요 주가가 계속 견조하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당분간은 이 3개월마다 나오는 이자를 받다가 적절한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자도 챙기고 그때 주식 전환해서 시장에 내다 팔면 이자도 먹고 캐피탈 게인도 챙기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주식 중도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중도에 그냥 시비를 갚아버리지는 못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되는데 지금 HMM 같은 경우는 4월 5일까지 주식으로 전환을 해라. 만약에 4월 5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물량이 있다면 그 사채 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만기 이자율을 3%를 적용해서 그냥 갚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월 5일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사채로 들고 있다가 4월 5일 지나서 그냥 3% 이자율 적용한 금액으로 돌려받는 투자자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70% 8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정말 바보같이 그냥 앉아가지고 몰랐는지 뭐 통보를 못 받았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주식으로 들고 있다가 전환권 행사 마감일 지나는 바람에 심지어 0.5% 금리로 상환을 받는 그런 바보 같은 투자자들도 옛날에 있습니다. 예, 실제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다른 몇몇 기업들 사례도 있어요. 근데 우리 HMM 투자자들 그러면 안 계시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도 상환 청구권은 발행 회사에 있다. 그래서 채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거는 100% 상환되는 거다. 이런 거를 계속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4월 5일까지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 투자자가 증권사에 전환 청구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전환 청구 마감을 4월 5일로 믿지 말고 증권사에 한번 문의를 해봐라. 증권사 업무 종료 시간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4월 8일 날 너 저기 가만히 너 전환 청구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너 3% 이자 적용해가지고 네 증권 계좌에 3% 이자 원리금 적용해서 거기에 꽂아 넣는다 하고 이제 이렇게 공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시비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당연히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맹렬하게 주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환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달의 말일 날 시장에 상장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전환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다 모았다가 그 다음 달 15일에 상장을 시켜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식 전환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다 모았다가 3월 31일 날 상장을 하는데 자, 실제 거래는 상장되기 전인 3월 29일부터 가능하다. 이 영업일 전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HMM의 3월 30일 날
그 상장 예정 물량이 사실은 3월 29일부터 거래가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환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4월 15일 날 다다음 주에 상장되는데 실제 거래는 4월 13일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4월 13일, 14일, 15일 요 무렵에 주가가 약간 조정될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3월 31일 날 얼마나 상장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통계를 다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3월 31일 날 여기 보니까 360만주, 20만주, 9만주, 3만주, 11만주, 315만주, 265만주 요거 다 더해보면 한 1000만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 날 상장 예정 물량이 1000만주가 있었고 이 1000만주가 3월 29일 날 실제부터 거래가 가능했는데 3월 29일부터 이 물량 중에 이 1000만주 중에 뭐 얼마나 되는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는지 그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그 전에 이미 3월 15일 또 2월 뭐 말 또 2월 중순에 그 상장된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주식으로 전환되고 나서 대기 상태에 있다가 뭐 언제든지 또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전환했을 경우에 어떻게 언제 상장이 되고 어떻게 거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제가 표를 통해서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의 지금 2부 거의 막바지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우리가 지금 다 나왔습니다. 이야기 다 나왔어요. 190, 91, 92, 93, 94, 95, 96, 97, 98, 99회 차 일반 CB, 연구 CB, 일반 BW, 연구 BW가 지금 199회 일반 공모 CB 2,400억 빼고 나머지 물량들이 다 인수자, 채권 인수자, 투자자가 누굽니까? 산은 한국 선박해양 또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은 그러니까 거의 정부기관, 정부금융기관, 공공금융기관에서 다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예. 95% 이상의 메자닌 물량을 정부 공공금융기관이 갖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HMM의 이런 메자닌을 가지고 있는 산은이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 지금 5천원, 6천원, 7천원의 그 전환가액의 그 메자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2만원, 3만원, 뭐 3만 5천원, 4만원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식 전환한 물량을 이 산은이나 그 공사나 한국선박해양이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이걸 시장에 던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 아마 자 주식 전환 타이밍은 자 이 적절한 시점에서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뭐 이게 어떤 그 배임에 뭐 걸리게 될지 아니면 나중에 뭐 감사를 받을 때 야, 너네들 보니까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뭐 지금 이 시점인 것 같은데 왜 이때 주식으로 전환 안 했지? 뭐 감사의 지적 사항이 된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될까 봐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량을 산원이 이걸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이 몇천만 주, 몇억 주 뭐 이런 거를 시장에다가 팍팍 던지진 않습니다. 던져서도 안 되고 던질 이유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산원은 이런 CB나 BW를 인수하게 된 동기 자체가 그 옛날에 다들 아다시피 한진해운이 무너지고 결국은 청산까지 가게 됐고 겨우겨우 현대상선 그 당시에 현대상선 구조조정하고 채무 조정하고 또 많은 감자가 일어나서 뭐 많은 일반 주주들이 당시에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정부에 또 정책 자금을 집어넣어서
그 유일한 그 국적선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발생되었던 부분인데 이 메자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거는 이것을 시장에 내놓느냐 내놓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냥 시장에 내놓지는 않죠. 민영화 적절한 민영화 시점에 주식 전환하는 물량을 다 원매자 쪽으로 그 지분 처리를 하게 되고 남아있는 채권은 그냥 채권 그 양수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산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 뭐 주식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일부 제일 처음에 모두에서 어떤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도 뭐 엄경아 애널리스트나 또 우리 KTV 애널리스트 두 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두 분 다 뭐 이거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시장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뭐 읽은 맥락은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 기사를 다시 한번 한 1분만 기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산원이 가지고 있는 HMM 장기채 메자닌 그 물량은 이 이한준 연구원은 이번 6월 달에 만기 돌아오는 이번 6월 달에 만기가 되는 그 물량은 뭐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할 텐데 요거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목적은 뭐냐면 다른 막대한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번 6월 만기 물량까지만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 엄경화 연구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6월 만기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장내 매도하면 주가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이건 하나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이야기하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예. 장내 매도 못 합니다. 예. 당연히 피하는 거고 향후에 HMM을 매각할 때 이 채권까지 넘길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식 전환을 하지 않고 채권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넘긴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할까? 저는 주식으로는 전환하되 그 장내 매도는 하지 않고 나중에 민영화 단계에서 M&A 단계에서 그 전환한 지분하고 그때까지 전환하지 않는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 정도는 양수도를 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 1, 2부에 걸쳐서 7억 주 잠재 주식 수의 진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2,400억 원에 해당되는 1,867만 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잠재 주식이 왜 만들어졌고 누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회사의 사업 보고서 또 지분 공시 뭐 기타 이제 예탁원 자료라든지 뭐 그런 자료들을 좀 총동원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2부는 제가 여기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